자, 안녕하세요. 3번의 챕터 리뷰 3번의 주장입니다. Ascent to the uncertainty and freedom are intertwined. 인터라는 얘기는 서로라는 얘기, 트윈이라는 얘기는 둘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트윈은 그럼 꼬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좀 불확실성이라는 것과 자유라는 것은 서로 밀접하게 꼬여있다, 연결되어 있다, 이 얘기예요. 이거 자체는 이제 이 부분 자체를 단어로 한다든가 아니면 빈칸 형태로 한다든가 빈칸까지 무게 가치는 아직은 몰라요. 근데 한다는 구성할 수 있다 하는 거죠. College student cannot decide. 대학생이 결정할 수가 없어요. Whether. 이제 whether가 나오면은 인지 아닌지를 했을 때 이 경우는 if로 쓰는 거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 경우에 대시 돼버리면은 의미가 정해져 버리는 형태가 돼서 적절하지 않다 하는 거, 어법일 때. 결정할 수가 없는데 whether they appreciate the freedom they have, 그들이 갖고 있는,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되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되어 있고 실제 여기에 있던 목적 관계대명사 미리 가서 생략된 겁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자유라는 것을 감사해야 하는지 혹은 or resent 그것에 대해서 붕괴해야 하는지. 그럼 여기서 이시라는 것은 freedom이에요. freedom. 그러니까 이시 무엇인가 했을 때니까 이시 여기서 하나가 나오는 게 두 개, 세 개 나온다 했을 때 A, B, C 해가지고 각각이 가리키는 대상을 찾아서 쓰시오. 이런 형태가 이제 하나의 문제 형태가 되니까. 그러니까 리젠트라는 얘기는 이제 뭐 그 자유가 있다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 네 마음대로 해 그랬는데 그게 그런 경우잖아요. 부모가 야 네가 그거 알아서 해. 근데 차라리 뭔가 하라고 시키지 왜 저렇게 하지? 그래서 불안해할 수도 있다. 지금 이 정도로 생각을 하세요. 나한테 모든 걸 자유를 줘서 고맙습니다 아버님. 그게 아니라 네 마음대로 해. 그래서 이거 뭘 하라는 거야? 이럴 수도 있다 하는 거. 반대 개념이에요. 의미상 여기서는 유의,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 그냥 뒤로 가져봅시다. You may free from daily supervision by parent. 너는 어쩌면 자유로울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뭐로부터 자유롭냐면 supervision, 감시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감시라는 개념은 사실상 감시라는 게 컨트롤 개념으로 볼 수도 있죠. 컨트롤, 그러니까 통제가 없는 상태, 부모로부터 통제가 없이 감시가 없이 자유로울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근데 프리투피 클래스에 있으니까 뭐 수업을 선택을 네가 한다든가 어떤 과목이라든가 아니면 전공 선택을 네 마음대로 한다라든가 프리투 셀프 프로페셔널 코스, 그리고 셋은 결정하는 거죠. 여기서도 여기서 결정한다 하는 것도 이제 디사이드 개념 정도로 보면 돼. 디사이드, 그래서 이제 전문가의 과정을 결정하는데 자유로 갖고 있다든가 이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But those choices seem so numerous and important that. 그렇지만 그러한 이 선택이라는 것은 선택이라는 것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돼요. So numerous. numerous는 엄청나게 숫자가 많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고 중요해서 대디야 한다 이렇게 되죠. 여기서는 so 대서 연결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반드시 대신해야 되고 여기서는 so가 되지 to가 되든가 이러면 안 된다 하는 거. 너무 많아서 어쩌냐면 you may be frozen with fear. 그래서 네가 얼어 붙어버릴 수도 있다 하는 거죠. 여기서 with fear라는 것은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사실상 뭐라고 할까요? 좀 그 당혹감 정도가 차려는데 두렵다기보다는 불확실성이라든가 이런 식. 그래서 여기서 이 fear라는 개념은 사실상 위에서 얘기했던 이 uncertainty 개념하고 여러분이 연결을 시켜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유가 있는 게 꼭 좋냐 그러면은 자유를 줬더니 내가 뭘 해야 될지 그냥 그 혼란스러워서 좀 그 불확실성 때문에 염려가 되기도 한다. 이 차원입니다. 이 의미 자체를. 그래서 이제 어휘로 간다 했을 때는 사실상 이놈 부분이 어휘가 되고, 그죠? 여기서는 프리하고 슈퍼비전 중에 하나가 어휘가 되고, 여기서는 프로즌이 되든가 이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불확실한 것 때문에 좀 그 당혹감을 느끼는 형태가 되겠죠. 얼어붙었다 하는 것은 너무도 많아. 선택을 뭘 해야 돼? 대학을 가려고 했는데 과가 50개 과가 넘네. 그래서 뭘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You might quickly retreat to conventional choice. 여기서 리트릿이라는 얘기는 물러서다 하는 거죠. 후퇴한다 하는 거예요. 후퇴해서 어느 쪽으로 가냐면 컨벤셔널이라는 거예요. 왜냐? 전통적인, 여기서는 전통적인 인습적인 판에 박힌 개념입니다. 판에 박힌 선택 쪽으로 네가 물러설 수 있다 하는 거지. 그리고 얼어붙어서 딱 보고는 앞에서 프로즌이 있어요. 프로즌 했어. 어? 물러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순서로 간다든가 한 문장 위치로 간다든가 했을 때 그 단서들이 그 은근히 드러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그 제가 순서 문제를 내는 것은 좀 더 좀 타이트하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딱딱 세워지는 경우. 근데 이제 내신에서 같은 경우는 뭐 선생님들이 좀 더 느슨하게 적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하면은 저는 언급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냥 물러섭니다. Like medical school. 그러니까 의대로 가려고 한다 하는 거죠. 전 지금도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해요. 의대 가고 이러는 경우들. 의대로 왜 그렇게 집착하냐. 그 뛰어난 인재들이 왜 의대로 가려고 하지? 그 특히 약대 같은 경우. 또 이제 이런 얘기 하면 욕먹을지 모르는데 약대 간다 그런다면 아니 그 큰 꿈에서 나는 이런 약을 개발을 해가지고 그 많은 그 환자들의 아픔을 치료하겠다 하는 목적 때문에 가는 건 좋아요. 근데 대부분 약대 가가지고 약국 차려가지고 거기 앉아있던 난 남자로서는 그거 할 일 아니라고 봐요. 차라리 딴 일을 하지. 그 의대도 솔직히 저는 저한테는 별로 아니 그냥 역량이 없습니다. 역량이 그런데 가려 이제 그 실력도 안 되고 그러지만 옛날에도 근데 그런 것 자체가 싫어요. 처백해가지고 있는 거. 아니 물론 사람마다 스타일은 다르죠. 이거 지금 괜히 의대를 꿈꾸고 있는 학생들 저한테 용 무지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고리타분한 방식. 그러니까 의대 법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죠? 그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물러서든 가고 디펜던 인플루엔셜 얼바이서 그리고 이제 의존한다 하는 거죠. 영향력 있는 이제 그 좋은 자들한테 의존을 하자. Like your parent. 근데 이 얘기 나오면 이제 학생들 중에 욕하는 사람들 중 우리 엄마 아버지 아주 엄청 개판인데요. 이러는 경우. 이건 옛날 얘기죠. 그래서 요즘에는 엄마 아버지 누가 막 존중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나는 흙수저인데 우리 부모를 존중한다. 이제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무니까. 근데도 참고로 우리 애들은 저를 존경한대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 애들이 좀 백친가 보다, 지능이 떨어진가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없는데 하여튼 그렇대요. 잘났다가 아니라 존경스럽대. 자 갑니다. Before giving yourself a chance to figure it out. 뭐 하기 전에냐면 Giving yourself a chance. 이제 여기서는 before가 그 전치사로 쓰였습니다. 뭐 여기서는 전치라고 해도 되고 그냥 before you are given 해가지고 그냥 그 부사절로 쓰였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자신한테 기회를 주기보다 to figure it out 해서 그것을 이제 뭐 하기 전에 고려해보기 전에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 is라는 것은 사실상 뭐냐 하면은 사실상은 여기에서는 이 choice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복수형으로 나와있긴 하지만은 선택을 고려해보기 전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학교에서 문제 낼 때 되게 좀 꺼려져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실제로는 선택을 얘기를 하는데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럼 figure them out 뭐 이런 식이 된다 해서 꺼려지긴 하지만 의미상은 선택이다 하는 거예요. Try not to confuse the joy and privilege of pre-choice with the fear of uncertainty.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인 것 같아요. Try not to confuse. 원래 to 부정사를 부정할 때는 to not이 아니라 not to입니다. not to를 쓴다. 그러니까 동명사, 분사구문, to 부정사 다 원칙이 not이 to 앞에 온다. 동명사 앞에 온다. 분사 앞에 온다.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는 try not to 이렇게 이제 회화체에서 쓰든가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문법에서는 원래 to 앞에 나와야 된다 하는 거. 그래서 이제 try not to confuse 그러니까 혼동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The joy and privilege of free choice. 그러니까 혼동은 confuse A with B예요. 그러니까 A with B 이 구조도 하는 거라 좀 길 뿐이지. 그래서 기쁨과 특권이라는 얘기.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기쁨과 특권을 모아서 혼동하면 안 되냐면은 the fears of uncertainty. 그러니까 불확실성이라는 이 두려움과 혼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여기서 같은 경우 이 부분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이 표현 자체가 좀 의미가 좀 헷갈려서 그래서 여기서 같은 건 뭐야 mistake A 여기서 위드로 4로 고쳐버리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A를 4로 4 이하로 잘못 알다 이런 식으로 잘못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런 식. 그래서 오히려 저 같은 경우 문제를 낸다 치면은 이 의미가 좀 더 명확해지게 A를 비로 혼동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된다 하는 식으로 바꾸게 하면서 여기 단어를 빼버리 그러니까 빼든가 저는 이제 다른 걸로 줘버리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미스테이크 A for B 이 구조로 가는 게 오히려 저는 좀 더 낫다고 생각을 한다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그 글씨가 그러니까 뭐야 장문 형태로 간다 했을 때는 이 부분이 장문 형태로는 좋다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거면 강남의 특정 학교에서 같은 경우
글의 전체에서 그러니까 장문하는 형태가 문법으로 중요한 것을 이용해서 장문하는 방식이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문법적인 측면이 아니라 글의 요지를 전체를 대변하는 어떤 이제 그 주제문이랄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통문장으로 장문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 그랬을 때 후자로서 이게 좀 더 괜찮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너한테 뭐 선택권을 준다는 것이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감을 느끼라는 게 아니라 자식아 선택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새끼야 특권 아니야 이 새끼야 특권이고 그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It may be scary to look at an open landscape. 이 시가 아주 투이아가 진조가 되는 거죠. 그럼 스케일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이 언서튼티에 대한 이 공포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면은 바라보는 것이 뭐죠 바라보냐면은 오픈 랜스케이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픈 랜스케이프를 바라보는 것이 좀 두려울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오픈 랜스케이프라는 것이 뭐냐면은 전통적인 선택이 아닌 새로운 선택을 얘기하는 거죠. 모험이 될 만한 선택을 얘기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전혀 색다른 선택의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줄고놓고 이 의미에 적절한 표현은 했을 때 고리타분하지 않은 좀 모험적인 그 성격이 있는 어떤 선택 이 정도로 풀어쓰든가 이렇게 된다 하는 거예요. 뭐 그렇지만은 it can and should be a thrilling moment of possibility. 그럼 이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이지. 그럼 뭐 여기서 이시라는 얘기는 결국 이제 뭐야 이시라는 것은 결국 이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Look at an open landscape라는 거. 그러니까 새로운 선택을 하는 것 정도로 보는데 이것이 뭐가 될 수 있냐면은 될 수도 있고 되어야만 한다. 근데 뭐가 돼야 돼? A thrilling moment of possibility. 그래서 아주 흥분되는죠. 흥분되는 순간이 되어야 한다. 가능성이. 오 이거 하면 가능성이 있어 보여. 흥분이 돼. 내가 지금 이제 이 부분을 보면 뭐냐면은 여기서 지금 오길준이 오길준이 지금 현재 구독자가 330명입니다. 335명. 근데 아 이거 올 말까지 내가 이거 5천 갈 수 있어. 뭐 재밌을 것 같아 해보면.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그 보시면 돼요. 아 나 계속 이거 할 거야. 지금 선생님들이 너무 많다고 해서 학생들이 10%도 안 된다고 해서 이거 이래가지고 뭐 숫자도 안 될 것 같고 이게 될까? 그만둘까? 그러다가 이거 뭐 해보지 뭐 재밌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빈칸을 만드시면 이게 가장 좋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참고로 이 부분 이렇게 가는 형식이 있고요. 아니면은 이 부분 전체를 빈칸으로 그냥 해버려도 똑같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재밌어요. 그리고 단어 같은 경우도 잘 생각해요. 어휘도 그렇고 어법도 부분 괜찮다 하는 거. 참고로 저는 뭐 길게 얘기를 안 씁니다. 지금 여기 설명하는 형태로 제가 변형문들을 만들면 그대로 다 냅니다. 자 여기까지고 이제 그 현재 상태가 이렇다. 학생들이 좀 많이 와줬으면 좋겠다. 상황이 이런데 나중에는 이 비율이 훨씬 올라가고 여기가 내려갈 것이다. 저는 이제 장담을 합니다. 그리고 정보를 알려달라. 자, 뒤로 갑니다.